흠이는 잠깐만 들어줘 이거 좀. 네. 어때요? 되고 있어. 살짝 삐뚤어졌어. 청라한 박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계이야, 근데 무슨 죄를 졌길래 청라궁으로 끌려왔냐?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너? 아, 벗지 말고 있어. 벗지 말까? 그래. 출발하겠습니다. 화장 고쳐. 화장 고쳐야 된대요. 30분 걸리네. 아, 넷플릭스 보는 게 취미다. 네. 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그 뭐야 그 여자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네네. 그래서 여자들은 취미가 뭐 있는데? 그러니까는 난 취미가 여자들이 싫어하는 취미야. 뭔데요? 바이크 타는 거. 아. 나 오토바이 타고 이런 거 방송으로 요즘 하고 있거든. 아, 정말요? 바이크 타는 거랑. 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취미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좀 있으면 나 낚시도 해보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네네. 여자들은 취미 뭐 있냐고 그랬더니 뭐 맛집 가기, 맛집 탐방 가기. 아, 그쵸. 다 똑같죠. 뭐 넷플릭스 보기. 존나 욕을 했지. 욕을 했다고? 아, 진짜 제가 지금 넷플릭스 그 단계, 본다. 아, 그 단계 취미야? 이러면서. 최근에 뭐 봤는데? 이제 그 우리들의 우리들의 불러서 봤어? 당연하죠. 야, 나 그거 너무 재밌더라. 너무 재밌어. 나의 해방일지도 재밌어. 난 그건 안 봤어. 그건 별로 보기 싫더라. 좀 칙칙하긴 한데 그 잔잔한 살짝 그런 느낌도 있지. 아, 진짜. 내일 우리들의 블루스 나온다. 아, 나 너무 재밌다. 나 집에서 보는데 울었어. 아방들끼리 막 싸우고 막 저기 하잖아.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만약에 일찍 이제 딸이 임신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딸이 임신하면은? 네네. 일단 내 딸이 임신하면은 남자가 존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지. 가서 어떻게 막 지우라고 그렇게 하겠냐.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너는? 저요?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임신하면? 하경계의 눈썹 보다가 표형 눈썹 보니까 표형 가뭄이네. 지우라고 그런다고? 네,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제 남자가 막 집안에 어느 정도 있고 좀 괜찮으면 모를까. 쥐뿔도 없으면 둘다. 그쵸, 그러면 지워. 그러니까 드라마 자체로만 봤을 땐 나는 지우라고 하고 싶진 않아. 드라마 자체로만 봤을 때? 드라마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남자의 아버지도 순대국밥집 하고 있잖아. 그리고 돈도 좀 솔찬히 버는 것 같고. 그 여자의 아방도 저거 하잖아. 그 얼음 가게 하잖아. 돈 좀 벌어놓은 것 같던데. 돈을 떠나서 애기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또 그 애기를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건 그렇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고 이런 게 좀 저기 하긴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인생이 있는 건데. 굉장히 현실적이구나 너. 그래서. 그래. FF0092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스크나 빨리 벗으세요. 기대감만 뒤지게 커지니까. 마스크는 이따가 조기구이집 가면은 그때 저거 하자. 아, 영종도 진짜 오랜만이네. 아, 영종도 가는 거예요? 영종도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랑리, 거기 우랑리 해수욕장 있고 그렇잖아. 아, 영종도 우랑리예요? 응. 영종도 우랑리 해수욕장 있고 그렇거든. 그래요? 그래. 야, 그럼 저 방송하기 전에 뭐 했니? 직장? 그 대기업 딱가리라고 대기업 계약직했어. 대기업 딱가리? 네. 야, 딱가리가 뭐냐? 딱가리. 시다바리. 이제. 이 BJ 새끼들 쓰는 단어들 보면 좀 천박해. 딱가리니, 뭔. 몇 달이니. 한심한 새끼들. 사실 진짜 꼰대끼가 있으시네요. 비서 뭐 이런 거 했었어? 비서 아니고 그냥 회계 이런 거. 회계. 네, 회계 이런 거. 그래 뭐 그거 할 때보다 괜찮아.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처음엔 안 괜찮아. 기대 방송이 조금 괜찮아졌어. 그랬어?
오늘 방송하면서 내가 방송 임하는 자세를 시청자한테 얘기를 했어. 네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청자 유형이 네. 여캠이랑 방송을 나는 자주 안 해. 나는 거의 나도 완전 솔방만 해. 아, 네네. 근데 여캠이랑 방송하거나 그러면 이제 약간 챙겨충들 존나 많단 말이야. 아, 맘충. 뭐, 막 챙겨줘, 뭐 해줘. 숟가락, 젓가락 안 넣고 뭐 하냐, 코트야 하면서. 아. 약간 가오잡으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 내 상에서. 쳐내야죠. 그런 애들 진짜 싫다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챙김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너가 나 좀 챙겨줘, 네, 그러면. 네. 그래, 그래. 이제, 네. 너 그런 걸 또 회사 생활 해가지고 잘할 거면. 네, 당연하잖아요. 과장님들 그래, 그래. 눈치를 보고. 너 왜 자꾸 귀 뒤를 그렇게 만지작거려? 여기가 지금 무서워. 왜? 긴장을 했더니만은. 너 그거 저거 아니야? 이거 인파선인가? 아, 인파선이 조금 부었구나. 네네. 야, 너 조심해야 돼. 그 인파선 같은 경우는, 야, 그거 진짜 존나 아픈데. 뭐 지금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아, 네, 괜찮아요. 건강하죠. 아, 네, 그래? 네. 아, 근데 인파선 왜 부어? 아,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불규칙하게 자가지고. 그게 약간 저거야. 뭐였더라?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챙겨 먹고 해야 돼, 영양제 같은 것도. 네네. 혼자 살지. 초다의 덕진님이 발풍선 열기를 선물했습니다. 너 얼굴에 좀 뭔가 그게 좀 있다. 방송남이 다 챙겨주는. 그 얼굴에 너 지금 고민 많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보여. 아, 고민 많죠. 고민도 많고 방송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이제 아 씨발 여기라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 원래 왔는데. 원래 그런 거지. 아니 난 내가 다 알지. 그래. 인마가 좀 힘든가 봐, 여러분들. 아, 그래. 근데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뉴비골방이라고 뭐 거기 있더라고. 나 나갔었니? 네네. 나 거기 MC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네네. 뭐 고민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 다 똑같지. 고민이 다 고정이 생기는 게 고정 vs 별풍선 10만 개 뭘 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런 그 질문들이 막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같아. 솔직한 말로 시청자들이 이제 들어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인드가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안 걸어 뭐 채팅도 많이 안 올라가고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채팅 보고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아야 이게 막 주고받고를 한다는 그런 마인드라서 너가 좀 평소에 별로 말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또라이야? 근데 평소에는 이제 혼자 있을 땐 말이 없는데. 아니 다시 보기 두 개밖에 없던데? 다 이제 비공으로 돌려놨어. 아 진짜로? 아유. 왜 비공으로 해놨니?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대리 신청을 했습니다. 네가 여러 가지로 좀 저기 좀 고민 좀 많구나. 그렇죠. 얼굴을 튜닝을 해야 되나 있고. 그래. 얼굴 바뀌면은 사실 또 마인드도 바뀌기도 하고 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네, 결론은 튜닝을 해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한테? 아니야. 너 튜닝 안 돼도 괜찮아 지금 보니까. 확실하네. 약간 언럭키 아 그 누구지? 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오늘 그 띠동갑이라고 토끼띠시죠? 나 토끼띠야. 띠동갑. 정말로 그래요? 저 오니까 살짝 이제 살짝 혼장 모드로 살짝. 나? 네. 아 존나 꼰대 같아? 존나까지는 아니고 살짝 그런 느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사실. 아, 그래요? 너무 재밌어. 야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만나가지고 사실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 뭔 얘기를 하겠니? 뭐 방송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거지.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어? 야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너가 캐릭터 좀 우울해. 저요? 약간 좀 우울한 타입이야 보니까. 아 정말요? 얼굴에 보이 쓰여 있다니까. 너 지금 뭐 비딩니? 아니. 그건 아니지? 빚은 없어요. 야, 빚 없으면 그래 큰 고민 아니야. 열심히 그냥 방송하고. 나는 BJ는 딱 그거라고 생각해. 진짜 키는 시간에 키는 거. 아, 딱 고정 시간? 지금 휴방 많이 안 하고, 그냥 고정 시간, 그냥 내가 한 명이랑 소통을 해도 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않을까? 좀 했으면 좋겠어. 레알로. 그래서 뭐 일주일에 방송 얼마나 하는데? 이제 휴방은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야, 존나 많이 하네. 야, 너 그럼 방송을 좀 줄여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매력이 없는 거야. 아, 정말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거든? 일주일에 두 번. 월화. 대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나머지 5일은 7시간 꽉 채워서 해. 아, 풀로 거의 진짜 11시에 켜갖고 새벽 6시에 끝나. 아, 정말. 그거를 매일 같이 하는 거지. 대단하지 않니? 대단하지. 그걸 12년을 거잖아. 했다고. 방송시간 진짜 길시네요. 나 진짜 길지. 어떤 주로 소통을 많이 하세요? 나는 소통은 솔직히 1시간? 근데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그나마 내가 풍선 받는 시간이고, 나머지 이렇게 막 그 컨텐츠 같은 거 뭐 이런 걸 좀 많이 해, 혼자서. 네네. 뭐 이거저거 되게 많이 해. 네. 그럼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네. 사실 풍 받는 시간이지. 아, 그쵸.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니. 그쵸. 매니저가 두 명에다가 편집자가 두 명인데, 이거 월급 주려면 쎄 빠져. 거기다 얘네들이 같이 살잖니. 아, 진짜요? 그럼. 야, 자식 죽어나. 자식급이네. 죽어나, 난 쉬면 안 돼. 나는 나름대로 좀 가장의 무게 같은 게 또 있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얘 보이지? 네. 이마가 나랑 4년 살았어. 안 지나 5년 됐고, 같이 산 지는 이제 2년 좀 넘었어. 그 이마는 얘 28, 29이야. 너보다 다 오빠들인데, 둘 다 거제도 출신이야. 거제도? 같이 게임하다가 만난 애들이야. 아, 정말 어쩌다 2년이 또 이렇게. 같이 살면 그러면은 매일매일 거의 일을 하는 거네. 그치. 애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여러 가지가. 내 보조. 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그만큼 애들이 해주면은 내가 그 시간 동안 쉴 수 있잖니. 아, 그치. 그런 거지.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지. 유지하면서 또 벌어야 되지 않니? 틀리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좀 약간 다른 지역 같은 데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네. 약간 이 빨핑이 떠. 기지국 바뀐다고. 그치. 숨만 쉬어도 2천 나가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또 내가 이제 타거든. 바이크. 바이크 타는데, 바이크 두 대인데. 바이크 유지비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지. BMW 바이크 4천만 원 나갔지. 다른 바이크 하나는 또 2,700 나갔지. 거의 승용차 한 대 거리네요. 그럼. 청나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얘기 그만하고 하경계의 얘기 좀 듣자. 또 이쁘네. 그래. 하경이도 얘기 좀 해.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 서로 그래. 대화하면서 뭐 불편하진 않지, 하경아. 아, 네. 일단 술을 좀 한 잔 하면 조금 편하지. 그래. 술 먹어야 얘기 나와. 술 먹으면서 좀 편하게 이제. 야, 니네 어떻게 하려고 지금 기름이 지금 31km 남았는데. 아니,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가서 넣어. 가서. 그래서 안전빵은 좋죠. 그래. 가다가 기름 없으면 멈추는 건가요? 그럴 일은 없어. 빨간불 들어오고 나서 한 2, 30km 더 갈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 어차피 31km면 금방 가는데. FF0092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게이야 말 들어주지만 말고 푸트게이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빠꾸 없이 물어봐. 그래. 하경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고. 사실은 네가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오히려 좋아. 일단 대화할 게 많으시잖아. 그치. 잘 모르긴 해요. 그래. 핫한 것만 이제 알고 와가지고. 너 MBTI가 뭐야? MBTI ESFP. ESFP? 난 그거 잘 볼 줄은 모르거든. ESFP 나는 완전 인싸. 나 ESTJ. TJ? 저도 볼 줄 몰라요. 아, 그래? 역삼동출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삼동출장님이 111,13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누나 때문에 코트 방송을 바보네. 핫한 거가 뭐야? 핫한 거가 뭐야? 핫한 거. 유명한 이슈거리. 핫한 거가 뭐, 나 몰라. 뭔데 그게? 얘기해줘. 설명해줘. 언급하면 안 돼요. 예? 왜? ESFP가 왜 핫한데? 아, 핫한 게 아까 이제 핫한 것만 이제 알고 왔다라고 말씀드려서 핫한 거 이런 것 같은데? 나는 이럴 때 내가 좀 많이 좀 사람이 좀 약간 굳었구나.
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근데 원래 ESFP가 안 맞는 게 제가 원래 그러니까 뭔 말이야 여러분들? 그게?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마방? 마방유해. 아 나에 대해서 핫한 거 밖에 모른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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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진짜로. 맞아, 맞아. 아 그래. 아, 네네네. 그치. 그때 엄청 엄청 저기 했지. 자고잖아요. 현재가 중요. 청라한 마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가 치는 거사들 얘기하는 거잖아. 비음치는. 난 뭔 말인지 했어? 이저 뭐야 MBTI 얘기하다가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자다가 죽방 개발했네. 포트 신흥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형 왜 자결해 시빨로 가. 일단 웃을게요. 웃으면서 넘기자. 아 그거 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거?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이거. 너 방송 족같이 배웠구나. 아, 입마 입 좀 터, 입 좀 튀니까 약간 좀 방송 족같이 배웠는데? 어, 그래. 내 방송에서도 안 해? 아, 그럼 하지 마. 금기시대 있어. 파주면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인데. 아 원래는 이제 서울 쪽에 알아봤었는데. 어. 비싸더라고. 유지가 좀 빡세지. 네, 거기던데 따지면 비싸요. 월세 관리비 합치면. 너 약간 스타일이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만약에 안 됐을 거를 생각하는 그런 네네, 마인드 맞아, 때문에 맞아. 파주로 간 거구나. 네네네. 현실감 있고 좋네. 현실... 그런 타입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아 내가 이뤄내야겠다. 아 이뤄내. 뭐가 됐건 나 내가 여기서 거지가 돼도 저기 하는. 마인드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맞아. 정말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냥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우리 솔리파님이 고전정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전빵 좀 안전빵도 아니야. 선물면 포트다 김치빵 위험도가 있어. 너가 이제 닉네임 해피였구나. 원래 해피였어요. 근데 개 같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내 바이크 이름이 뽀삐야. 뽀삐예요? 뽀삐 뽀삐. 뽀삐? 아 정말요? 뽀삐라고 불러. 왜 이름이 뽀삐예요? 뽀삐? 그냥 이뻐서 뽀삐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바이크 볼 때마다 우리 뽀삐야 뽀삐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정말 예뻐하지. 아 정말요? 걔만 볼 때마다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방송 막 이렇게 하고 저기 하지만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하면서 이제 지치기도 한단 말이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거의 라이딩을 나가. 라이딩을. 어 박투어도 나가고 막 이제 다른 지역도 다니기도 하고 그런 편이야. 좀 그 일 이후로 너가 말한 그 핫한 그 이후로 그나마 좀 이제 그 나는 저 취미가 생긴 거지. 아, 취미 좋죠. 어 내가 그래도 취미라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어. 원래는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고 하다가 바이크라는 취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바이크 위험해. 위험하지 위험한데 이제 항상 그 곁에 그 바이크를 딱 타잖아. 네네. 약간 좀 그 죽음과 아, 바람과 아... 이 사이에서 공존하면서 즐기시는. 어, 그치. 즐기면서 이제 나의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치. 어우 정말 그 밖에서 좋은 풍경 보고 다 돌아다니면 진짜 좋긴 하더라고. 뭔가 힐링돼 확실히. 아 진짜. 집에만 있어서 쉬면은. 사람이 좀 어두워지고 아... 그런 게 좀 있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랄까? 음흉해지고. 음흉하다는 거는 슈지? 노돌새님이 별풍선 10개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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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아니. 어두워지고 약간 좀 그렇다. 아, 어. 약간 어두워지고. 음침해진다. 아, 어, 지금 네 느낌이야. 아, 왜, 왜. 너 밖에 잘 안 나가잖아. 네, 저 집에만 그래 딱 보여. 어. 지금 딱 네 느낌이 그래. 친구가 없어. 친구가 왜 없니? 회사 생활할 때도 친구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회사 생활 다 언니들. 아 언니들. 언니 나이 차이 좀 나니까.
친구가 없어? 그리고 회사 생활 할 때 BJ도 친구가 없니? BJ들이요? 어 약간 너도 같은 일 하지만 같은 일 하면서 같은 BJ들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게 좀 있구나. 아 등한시하진 않은데 집에 멀기도 하고 같은 동네 사는 분들도 없는 아니 거라. 근데 역캠들이 원래 다 집에 있는 게 뭐 집순이에요, 저 아싸예요, 저 찐따예요, 이지라라는 게 역캠들의 그 종특이다? 종특이지. 전 진짜 근데 넌 진짜 집순이 같긴 해. 어. 넷플릭스 많이 보고. 넷플릭스 이제 볼게 없어. 우리 이혼했어요. 최근에 시즌 2 나왔거든. 우리 이혼했어요. 어, 나 한일 부부가 있어. 거기 이제 젊은 부부 하나, 그 늙은 부부 하나 나온단 말이야. 어. 나 한일 부부 나오는데 꼭 봐봐. 꼭 봐요. 뭔가 아 진짜 이게 결혼이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 보면서 진짜 약간 와, 그런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나와. 그건 완전 리얼이잖아. 나오더라고. 순간 이제 한번 갔다 오신. 아니 무슨 결혼을 한 번에. 결혼 안 하시죠? 아 이마 선 넘네 이거. 맞아. 아니 무슨 결혼을 해. 갔다 왔냐고 물어보네. 아니 되게 재밌다. 아, 너무, 오히려 나는 그동안 합방하거나 그랬잖아. 그 나이대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이랑 했었는데 너는 정보가 전무하니까 네. 얘기할 게 많아서 좋네. 네, 난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랑이 막 이거고. 아 그러니까 그거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 부부가 스토리가 존나 많아. 스토리가 두 번 이혼을 했대. 두 번? 그 제목도 그 부제가 약간 뭐 삼세판 딱 이렇게 딱 나와. 근데 보면은 알 거야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참 보면서 아련해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감수성을 자극시킨다 그래야 되나? 아 정말요? 우리 이혼했어요 꼭 봐봐. 난 진짜 그거 너무 재밌더라. 근데 그거 보고 연애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해요? 연애? 아, 연애하고 네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사실 뭐 연애라는 게 넌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저요? 이상형? 일단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돼. 그리고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얼굴값 판단하는 소리가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치 같은 남자는 안 돼요. 그래도 데이트면 5대5는 기본 지킬 수 있는 남자. 무슨 훈련받은 것처럼 얘기한다. 너는 리얼리티가 좀 떨어진다 얘가 보니까. 리얼리티? 너 지금 약간 남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멘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네 알량한 지금 그걸로 지금 생각해갖고 내놓은 거지. 아니야.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어떤 여자도. 맞지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아니 저는 5대5 꼭 지켜야 되고요. 뭐 약간 전 더치페이를 꼭 해야 되고요. 아유. 안 돼. 전에 연애를 야, 좀 솔직해져라. 전에 연애를 했던 사람이 너무 김치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약간 그 멘트는 그럼 전 남친에 대한 어떤 그런 저 잔재가 좀 남았구만. 그쵸. 아유. 개 같은 새끼. 근데 난 좀 약간 여자들한테 어이없는 건 좀 그런 거야. 어떤 남자 되었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만난 남자한테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 다음 남자가 연애하는 난이도를 확 높여버려. 허들이 높아지는 거지. 여자는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허들이 높아지고 그걸 뛰어넘는 다음 남자가 뭔 잘못이냐고. 너 이럴 것 같아요. 너 저럴 것 같아요. 다음 남자 입장에서는 족같지 그게. 그렇지 않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남자를 만나려면은 때려쳐 그냥. 그래서 안 만나. 그래. 만나지 마. 안 만나는 게 나. 아 그래 너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지. 뭘 남자를 만나. 그게 맞아. 아니 맞아. 난 진짜 그렇게 생각. 왜냐면은 내가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들 전 남친에 대한 어떤 그 잔재가 남아갖고 그냥 거짓말 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전 남친이랑 완전 그 반대로 약간 되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좀 얘기하는데 족같더라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아 족같아서 연애 안 해. 난 약간 데이셨나봐요. 아니 나는 자존심이 먼저야. 자존심. 난 좀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여자가 좋아. 뭔 말인지 알지? 전 여친이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맞는데. 그게 맞는 거야? 맞으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자존심 이 새끼 또 방송 똑같이 배웠네. 또 전 얘기하면서 또 그걸 꺼내네. 아닌데 아니 좋다. 잘했어.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작년 6월이었어. 아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났지. 만났지. 그 여자를 말씀드린 거. 아 그래? 당연하죠. 큰일 날 소리를. 그래.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좀 나는 사실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이성관념이 약간 그래. 20대 초반? 중반보다도 이제 좀 약간 나이가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나이 말이 여자. 말이 통해야지. 맞아, 맞아. 그 너가 티키타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이 통해야 잘 돼. 통해. 맞아, 말이 잘 통해. 대화를 하려고 사귀는 거야. 대화가 안 통하면. 그럼 대화가 통해야지. 앞으로 연상인 여자를 만나실. 연상은 에바지. 야, 내가 36인데 지금 뭐 40대 만나겠냐? 아무리 그래도 30살 정도는 만나야지. 28이나 얘기하는 순간 넌 청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야. 아, 그래요? 저기가 가만 있어. 야, 그 바닷가 부근이 아니라 왜 이런 쪽으로 왔니? 이거 넣으려고요. 그 다 안 하네요. 기름 넣는 곳이 아예 없는 거야 지금? 큰일 났다. 야, 이거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아예 그 총구석으로 가버리면 진짜 못 넣을까 봐 이리로 온 거예요. 그래, 천천히 천천히. 그래, 야, 나 내려 담배 한 대 피고 올 테니까.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나 담배 하나 줘. 아, 한번 피곤해. 형 폰도 너한테 있지? 네. 야, 너 마스크 절대 벗지 마. 네. 마스크 벗지 말래요. 접시 마. 마기꾼이라서 벗지 말래요. 그래요? 저 한번 매긴 거. 나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계이야 눈썹 자연이냐? 아, 눈썹 자연. 눈썹 그린 건데 눈썹 숲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눈썹 송충해.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백으로 혼내주기 전에 마스크 벗어라. 청라한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짱구야? 저 짱구. 저희 집안 다 짱구. 눈썹 진짜 짱 많아. 저희 부모님도 많아요. 저희 아빠 짱 많아요, 눈썹. 마스크 벗으면은 네, 저 집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스크 못 벗겠어요. 짱구 같은 년이라고? 짱구? 근데 아니 요즘 그렇게 짱구 안 같은데? 왜 이렇게 나 짱구 같아 보이지? 아, 지금 출발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이러다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소주 가야 될 것 같은데? 손톱 물어뜯어요. 불안증이 심해가지고 손톱 없어. 가는 길에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손톱 먹고 살아요. 가는 길에 넣으려고 직진했거든요. 마스크 안 돼, 안 돼. 닫혀 있었어, 근데. 아, 닫혀 있었다고? 큰일이야, 큰일. 청라한 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몇 킬로냐? 살쪄가지고 지금 키로 많이 나가요. 요거. 그래, 벨트해야겠다. 잠깐만. 키로수 많이 나가요. 근데 그렇게 돼지 같진 않아, 보니까. 아, 근데 진짜 살 많이 쪘어. 돼지. 여자들은 근데 또 안 보이는 살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팔뚝이랑. 많이 찌긴 했죠. 집에서 안 나가가지고. 그래. 야, 근데 집에만 계속 있고 그러면은 별로 좋을 게 없어. 그럼, 맞아, 우울하긴 해. 사람이 어두워지고 음침해지고 또 그러다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집에서 있다가 나는 하루도 사람을 안 만나고 커피 안 마시고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하고 막 그런 게 나도 좀 있거든. 난 무조건 나가 밖에. 매일매일요? 거의 나가지. 진짜요? 그럼 멋있게 나가는데 뭐. 여기 두 분도 같이 사시잖아요. 아니야, 저 매니저들은 바이크 안 타. 아, 바이크 안 타. 있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어떤 게? 만약에 마르셨으면은 제가 이 떡대가 크다는 보였을 살쪘다는 게.
한경아. 네? 그러면 넌너 저 뭐야 베스트 비제인 언제 신청할 거니? 저 이번 달에 다시 도전해. 아 이번 달에? 저번에 그래. 떨어져갖고. 왜 떨어졌니? 아 유동 시청자 수랑 질차 수. 아 이런 게좀 저게 아니? 네네 질차 미달.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또 너만의 또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개발을 해. 그 역캠이 원래 진짜 살아남기 존나 힘들어. 진짜 저거지. 완전 그 뭐라 해야 되냐? 먹이사슬이지 먹이사슬. 밑에선 치고 올라오지. 어? 위에선 또 뭐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찍어 눌러야 되지. 그런 게 힘들지. 그런 좀 뺏고 생태계가 거니까. 생태계가 참 그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우리 만나고 했으니까 오늘만큼 좀 마음의 어떤 짐을 내려놓고 네. 그냥 저 뭐야 편한 뭐 동네 오빠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즐겁게 합방을 하자. 좋습니다. 그래 그래. 근데 너무 초반부터 살짝 왜 FF009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평화가 하경리 방송에서 10개도 있는데 했는지 물어봐야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근데 나도 근데 술 먹으면 좀 변해. 아, 좀 신나게. 아, 술 먹으면 족같이 변하지. 아, 족같아져요? 어떤 식으로 족같아져? 여러모로 족같아지지. 네, 예시 한 번. 말도 좀 함부로 하고. 네네. 좀 그런 게 좀 있지. 근데 이제 그게 다 방송에서만 가능한 적이지. 내가 뭐 이상한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응? 아, 그렇단 말이죠. 그래요? 아, 저 술 마시면 좀 텐션이 많이 높아지는데. 아이, 좋지. 그래 지금 너 정도 텐션이면 거의 일반인이야. 어 진짜 일반인 그쵸 그쵸. 어. 가다가 기름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지금 좀 있어 남았어 지금 보니까 괜찮아 여기 뭐 기름 넣을 데 하나 없겠냐 아무리 영종도라지만.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뒤에 콘칩 까자. 뒤에 뭘 까라고? 콘칩. 콘칩을 까라고? 뒤에 콘칩. 뭘 까라고? 뒤에 콘칩이 있잖아요. 콘칩 있어? 예. 네. 와 이걸 봤어? 네. 야 정말 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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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이제 콘칩 좀 먹자 하경아. 안마 호철님이 아.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리액션이 뭐뭐있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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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막아 막아. 응 너도 먹어. 마스크 벗어보세요.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비 쪽에 있을게. 자라 막연이야. 미안하다 자라야. 아니 뭐 아 나쁘지 않은데? 너 약간 저기네 잘생긴 중국 배우 닮았네. 남자 약간 중국 약간 무협 영화에 나올 그 주성치 턱인데? 아니 주성치 말고 누구지? 금성무. 금성무 닮았네. 잘생겼다 너. 요즘 그걸 보고 잘생붐이래 잘생붐.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하경님 이쁜 걸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해줘요. 인연이잖아요. 어이 엄마 잘생겼네.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콘치. 많이 먹어? 저 안 드세요? 아. 부모님 어디 가시고? 청라한 마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라 보여줘. 연락 자주 해? 네. 그래 부모님 연락 자주 드리고 가족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힘들 때는 가족밖에 없죠. 그럼 뭐 집에 가서 좀 밥도 좀 얻어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제 밥 사드려. 어버이날이잖아요 이제. 아 그러네 어버이날이 5월 8일 아니야? 5월 8일. 나는 오늘 오전 12시에 엄마가 또 어린이날 때 밥 사준다고. 내 손 왜 웃으면 안 돼? 엄마랑 통화한 거 있거든? 우리 엄마 존나 웃겨. 어린이요?
지금 방송 중인데 왜? 아, 방송 중이야? 아, 얘기해. 괜찮아. 왜? 아,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엄마가 밥 사주려고. 지금 방송 중인데 왜? 내일 뭐? 아, 방송 중이야? 어린이날이니까 엄마가 밥 사주려고. 아이고야. 어린이날이니까 내가 어린이야? 너는 어린이지. 엄마한테 영원한 어린이지. 아니, 뭘 또 부탁하려고 또. 아, 부탁할 거 없어, 태훈아. 엄마가 사준 밥도 먹어주는 게 어린이지. 맞아? 그럼. 내일 애들이 포크 가재. 너랑. 오늘 너무 귀여우시다. 그지? 너무 귀여우시다. 어린이날 때면은. 항상 저기 하는 건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마 엄마가 맨날 어린이날 때 밥 사줄 것 같아. 아, 주유소 찾았네. 형님 얘기해. 뭐? 그럼 한 10년 정도는 더 밥 얻어 드시겠네. 나 결혼 10년 후에 한다고? 야, 10년 후면 나 46인데, 맞지? 목표 나이가 있으세요? 이때는 무조건 나는 장가를 가겠다. 내가 그래도 방송하면서 할 거 다 해. 아, 정말요? 그럼 저 뭐야. 취미도 난 약간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연애도 취미. 하고 취미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세 가지 삼박자를 다 고루 갖춰갖고 이제 그걸 하는 것이 내 목표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지. 아직도 마음은 열정은 있어. 만약에 연애를 하시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바이크에 대해서 너무 질색팔색 하시면은 어떡해요? 결혼할 여자라면 안 해야지. 아, 정말요? 그러니까 나 가족들도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엄마를 태우고 내가 강화도로 저 뭐야 장어 먹으러 엄마 태우고 간 적 있어. 500개로 기름 넣어줄게. 기름 군형 걸려. 아이고 우리 또 막연이가 500개를. 아이야 막연아 너무 고맙다. 멋있다. 아유 5만 원어치. 그래 그래 너무 좋다 막연아. 많이 넣을게. 듬뿍 넣을게. 야, 이게 얼마니? 경유 얼마야? 응. 이게 좀 비쌀 것 같아, 보니까. 500개. 딱 5만 원어치만 넣어라. 4만 원어치 넣어야 돼, 4만 원어치. 아, 4만 원어치? 네, 수수료 떼야죠.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4만 원어치 넣을게요. 듬뿍듬뿍. 싸줘. 별풍선. 싸줘. 저 이거 배웠어요. 잘했죠. 지금 계속 방금 그 한 리액션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모니씨 닮았네. 네? 이모니씨. 아, 어머! 약간 좀 있네. 이런 계산적이야. 약간 이모니 살짝 있네. 눈썹도 찍고. 아, 눈썹 왜 이렇게 진해 보이게 나와요, 여기? 이래 이 정도 아닌데. 이모니씨 약간 살짝 있네. 아, 머리 꺾였어요. 아. 넌 뭐 면허 없어? 면허 없어요. 아, 그래. 없을 나이지. 기능 4번 떨어졌어. 아 진짜? 네. 아 저 하다가 됐구나. 나는 원래 무면허로 운전을 했어. 아, 예. 무면허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내가 왜 안 땄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제 매니저가 운전을 하니까 야 나와봐. 나 운전 한번 해본 거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하게 됐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따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뭔가 좀 정상적인 루트로 가야 되는데 사고방식이 너무 방송만 하고 우리 살아갖고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그래서 이제 폭로당하고 저기 뭐야 이런 것들 다 까발려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는 그거였어. 저 자수하기. 자수를 했어. 자수했는데 이제 내가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라는 어떤 저 뭐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훈방 조치된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청라 저 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선생님 저기 하지 말고 면허부터 따시라고. 저 뭐야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바로 면허 따러 갔어. 따고 나니까 존나 현타 온 거야. 씨발 이 쉬운 걸 내가 왜 안 했지. 아무래도 좀 운전면허를 저 뭐야 무면허로 좀 운전을 했다 보니까 아 그쵸 그쵸 금방 땄지.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린이씨 좀 늦게 좀 배운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요? 어떻게 면허 따지? 기능 해도 해도 어렵던데요. 아 근데 지금 너는 면허를 딸 필요는 없고 좀 나중에 막 28, 27 26 어느 정도 좀 벌고. 맞아 어차피 차도 없는데. 아 지금 이 일을 관두고 나중에 하더라도 그게 맞아. 데뷔는 무조건 해야 돼. 데뷔요? 데뷔를 해야지. 너가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데뷔하고 그래야지. 일단 그래도 뭐 부모님 계시는데 뭐. 그렇죠. 그게 엄청 큰 힘이지.
뭐 빚 없고 부모님 계시고. 아 그럼. 그러면은. 그럼. 잠은 보통 몇 시에 자니? 잠 진짜 랜덤이요. 거의 막 하루 막 밤샐 때도 많고. 완전 야 그러면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 깨졌네. 네 리듬이 깨졌어요. 나이도 어린데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냐 어떻게? 자취를 시작하면서 좀 우울한 게 더 심해지는 거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원래 친구들이 주변에 있고 이러면은 걔 헬 파티가 되겠지만 내 친구 없다며? 네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아유 야, 너 참 외롭겠다. 외롭기도 하고 내일 다시 이사 가요. 어? 내일 본가 들어가요. 또 이사? 네 본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 이제 저 다시 일산에서 부모님 밑에서? 네 너무 그래 잘했다 잘 선택했다 야 아 잘했네. 오늘이 파주에서의 마지막이었네. 네 맞아요. 짐은 다 싸놨어? 안 쌌어요. 아 또 가서 또 짐 싸고 해야겠구만. 네 맞아요. 뭐 용달 하나 부르면 되는 거지 뭐. 짐이 많은 것도 도와주신대요. 아니고 원룸이잖아. 원룸이니까. 아, 그럼 대충 많은 것도 없고 대충 대충. 저긴 어딨어? 그 뭐 형제는 어떻게 돼? 오빠 있어 연년생으로. 어 오빠 있고 오빠는 무슨 일하고? 오빠는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요즘에 그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고. 그래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근데 뭐 크게 뭐 너가 흠 있는 것도 없고 그지? 담배도 안 피고 문신도 없고 문신 없고 피어싱도 없고 문단피가 없잖아. 문단피 그게 국룰인가요? 문단피가 이제 좀 약간 좀 놀았다는 상징이지 어떻게 보면은. 날티 난다 까졌다 뭐 이런 거의 상징 아니겠어? 가정사를 왜 자꾸 물어보냐고? 아니 나는 없어. 나는 일마랑 할 말 없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난 합방하는 방식이 이래. 아 사소한 것부터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좀 캐릭터를 좀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난 뭐 오늘 방송으로 뭐 대단한 뭐 족적을 남기고자 방송을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사실 뭐 너가 그런 캐릭터도 아니잖니.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로서 편하게. 좀 찐따 같잖아요. 코트 준우님이 별풍선 너가? 400개를 선물해. 아이고 준우가 또 400개를 이야 정말 좋다. 우리 또 준우가 400개. 좋다 너무 고마워. 좋다. 좋아 좋아. 아이 너무 고맙네. 개 웃기네 오늘. 뭐가 웃겨? 아무것도 안 웃겨. 저 보면 좀 찐따 같지 않아요? 너? 네. 모르겠어. 찐따라기보단 좀 약간 미친년 같기도 하고 좀 또라이 같기도 하고. 저요?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신 같기도 하고 좀 정상인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있네. 여러 가지 공존하고 있네. 맞아 이거 맞아요? 아 정말요? 그 보니까 약간 그 BJ들 중에서도 미친년들이 있고 네네.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좀 일반인 마인드 같은 그런 마인드도 좀 있고 그래. 네. 너는 약간 좀 후자에 가까워. 저 일반인 감성 좀 많이 있어. 오히려 좋아. 나는 오히려 이런 게 아, 좋다야. 진짜요? 우리 잘 만난 거야. 옆에서 너무 미친년 같이 굴면은 내가 기빨려서 하고 싶지가 않아 방송을. 아 정말요? 뭔 말인지 알지? 아 네네. 그 나도 합방을 잘 안 하지. 그러니까 나도 공방 MC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BJ도 좀 보긴 하지만 그때는 어차피 뭐 공방이니까 그런 거 저기 하는 거지 뭐 사실. 방송 끝나면 바로 집으로 런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편이야. 아무 말 대단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나는 이제 말이 많아요. 해 뜨고 있어요 언니. 진짜로 원래 아침에 마시는 술이 맛있는 술 아닙니까? 아이 좋지. 나도 근데 방송 원래 6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 정말요? 그럼 6시에 오늘... 이제 아니 근데 뭐 더 해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또 분위기 보다가 네. 아 진짜 오늘 내가 얘 만났는데 얘 진짜 괜찮은 애네. 아 술을 더 먹고 싶네 얘랑. 같이 뭐 저 바닷가도 좀 거닐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방송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야 우리. 만약에 족 같으면 이제 그냥 컷. 아이 컷하는 거.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아니지. 아니요. 얘 상대방 예의가 아니지. 내가 뭐 나는 시청자 쓰고 하면... 방송한 사람은 아니야 절대로. 아 정말요? 그럼 이러면서 좀 이따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이러면서. 아 그런 걸로 강박 같기에는 나는 이미 그걸 초월했어. 아 초월했어? 그럼 아 그래요? 그래 뭐 딸에서 좀 나왔다고 가오잡고 그럴 적이도 아니고 난 그냥 하는 거야. 그날 즐겁게 방송하고 보는 사람들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지. 나 그게 가장 먼저야.
환전수전 다 겪은. 그치, 이제 관록이 쌓인 거지, 나는. 방송은 사실 뭐 경력으로 본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있어. 방송하다 보면은, 이제 오래 하면은 오래 한 사람들의 어떤 관록이 좀 있어. 깃발린 광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니 옆에 돼지련이 이래 봐도 1.5세대 BJ야. 아, 니 옆에 돼지련 이래 봐도 1.5세대라고. 네. 내가 2010년 했거든. 아, 네네네. 딱 니 나이에 시작한 거야. 진짜 오래 하셨네. 그럼. 나는 원래 저 뭐야, 그 가수가 꿈이었어. 가수가 꿈이었고, BJ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냥 한 거야, 그냥.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BJ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인식 같은 게 전혀 없던 당시에, 별풍선 없던 시절부터 시작했지. 너무 옛날 얘기고,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방송 잘하고 있느냐. 그건 것 같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나는 뭐 이게 학고라고 막 의학 죽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런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FF009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환경계 이하 코트가 원래 시청자 1위였던 건 아니야? 빨리 존경의 눈빛으로 보라 이거야. 약간 낯을 많이 가려, 얘가 보니까. 아, 제가 처음에는 좀 낯을 가리는데. 아니 근데 그걸로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원래 모두가 그래. 아, 그래요? 모두가 처음에는 다 낯을 가리지. 근데 또 엄청 선배님이시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는 것 같아. 방송에 선배가 어딨냐? 선후배가 어딨냐? 잘 나가면 선배고, 못 나가면은. 마카운방님이 별풍선 10개를 그렇지. 선물했습니다. 에이. 지금 설날인가요? 에이. 진짜 뭐네요? 아니야, 우리가 저 주유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기름 4만원어치 넣으신 거예요? 예? 기름 4만원어치 넣으신 거예요? 5만원씩 넣었습니다. 여기 얼마 돼? 1,900. 야, 내가 어제 많네. 내가 어제 기름 넣었을 때는 휘발유가 1,798원이었는데 거기 대박이었는데. 경유가 이렇게 비싸다. 예, 맞네. 어디서 넣으셨어요, 기름? 나? 나 저 바이크 타고 이제 집에 내비 찍잖아. 집에 내비 찍고 가고 있는데 월미도에서 가는 길이었는데 와, 1,798원이야. 그래서 바로 이제 기름 넣었어요. 이게 뭐지? 원래 평균가가 1,900 얼마야. 아, 정말요? 1,798원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이건 못 참지. 내려가지고 만 원어치 넣었어. 만 원어치? 아니 만 원, 항상 만당을 넣어야 되는데 만당 넣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래 외곽에 있는 데가 조금 더 싸다고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제 좀 집에서 방송하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근데 저녁에 주무시고 그러니까. 네. 저녁 방송 못 하겠네. 아니죠. 네, 그거 다 합의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좀 큰 어떤 저 보상을 좀 안겨드리긴 했나 보다. 너가 그래도 용돈 부모님께서 같은 거.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랬구나. 네. 저번 달에 번 것보다 드린 게 더 많죠. 아우,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그쵸. 저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혼자 나가 사니까. 원래 같이 살면은 모르잖아요. 그지?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근데 떨어지니까 빈자리가 크더라고. 제가 이렇게 효녀인지 몰랐어요. 누구나 다 근데 돈 벌면 부모님한테 드리게 돼 있는 거지. 그거 좀 뭐 용돈 얼마 드렸다고 뭐 네가 대단한 효녀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왜 계시네. 아니 뭐 부모님한테 몇백만 원 뭐 드렸다고. 벌써 나는 귀 안 죽여. 졸라 오버하네. 이러는데 왜 자꾸 귀 죽이세요? 아니 왜 앞으로 네가 벌 돈이 많으니까. 벌 돈 많은 거 같아. 자꾸 귀 죽여. 열흘 들어온. 아이고 WB 형님, 야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아, 나 요즘 안 그래도 WB 형님 요즘 자주 안 오셔가지고 게임 방송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오늘 컴퓨터가 마시가는 바람에 지금 뜻밖의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스토리가 진짜 재밌었어. 근데 나름 진짜 풀 죽어가지고 안방에서 모바일 방송 녹방하면서 아 씨발 이게 뭐지 이게 뭐노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역행 한 명 섭외해가지고 저 술 먹방이나 하라는 거야. 조개구이 먹으러 가라고. 오케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해 아직 안 떴어요? 아 해 뜨면 어때? 부산 가는 중입니다. 두 시간 남았어요, 여러분들. 밥은 언제 먹었어? 저 12시요. 어, 평소 시켜 먹니? 시켜 먹도 다 아... 이제 해 먹지 않죠. 그래. 네, 해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더 절약적이더라고. 통장 잔고 조금씩 막 줄어드는 거 보면 진짜 한숨 존나 나오겠네.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부시고 싶죠. 그럼 그럴 때 아 씨발 방수 켜서 돈 벌어야겠다. 어 그죠 그죠. 그랬다 했는데도 안 터지면은. 와 그럼 무력감 장난 아니겠는데? 그죠 그죠. 아,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아 씨발 이거 아 이거 에반데 그래가지고 낮방송 막히 뭐 이랬어. 그럼 난 그래도 뭔가 내 목표를 잡고 아니야 오늘 내 이제 낮방송 죽어도 내가 이제 오늘 100만 원 번다. 그럼 딱 키면은 100만 원 벌었어. 전 안 됐어. 너는 안 됐어. 능력치가 다른 거. 그런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 나 지금은 난 그렇게 막 너무 연연하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 전 연연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어, 그럴수록 더 안 풀리는 것 같아.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W병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와! 아 너무 아이고 W병님 아 또 10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요즘 너무 바빴구나. 아 나 근데 똥게임 존나 재밌는 거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유튜브 풀 영상 보면은 최근에 했던 그 전쟁 게임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봐요. 그거 약간 형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살짝? 이제 오늘 컴퓨터 고쳤으니까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또 할 수 있어요. 예 하게 되면은 꼭 봐주세요. 요즘 게임 방송 좀 하려고 그래요. 재밌는 똥게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영종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량리 해수욕장 가고 있는데 예, 5시가 넘었는데 조개구이집이 있을 거예요. 예. 조개구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시간 날 때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자주 오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한 번만 해 주세요. 뭐? 좋아, 좋아. 별풍 짜주 짜주 이거 해 주세요. 뭐 그런 개병신 같은 걸 들고 왔어. 야 그럼 조등신 같은 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아, 뭐 별 쪼아 쪼아 싸줘 싸줘 이 지랄한다고? 싸줘 싸줘 감성이 싸줘. 감성이 개 쓰레기 감성이 병신 같은 걸 많이 받았군. 몰라 몰라 네가 그거 하는 게 그 원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쏘겠니? 너가 안 풀린 이유가 있네 보니까. 아 이건 방송에서 안 하죠. 여기 와서. 아 그래? 쪼아 쪼아 싸줘 싸줘. 네, 저는 아예 안 터져서. 이기광 감성이라 그러는데? 이기광 진짜 오랜만인데. 아니 나는 근데 요즘 나 복귀하고 나서 남의 방송 안 봐. 어, 아예 안 봐. 그냥 진짜 프리챗을 켜고 방송 시작 누르고 방송 종료 딱 눌러 끝. 어 누가 지금 방송 켜고 있구나 누가 뭐 방송하고 있구나 남의 방송 절대 영향 안 받으려 그래. 그러니까 뭐 견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내 감성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공급자 역할만 좋아해. 아, 내가 소비는 잘 안 해. 그리고 사실 그게 있어. 뭐 초보 BJ들은 그래 뭐 배우려고 막 남의 방송도 보고 하겠지만은 근데 그거 자체가 어때 보면 보다 보면은 현타와. 왜냐면 내 방송에 그걸 딱 어느 정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도 나랑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 그것도.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세요? 잘 알지. 나도 방송에서 당연히 잘 알지. 현타 많이 와. 남의 방송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불행의 기초적인 게 그거 같아. 너 그거 알아? 해외 그 어디였지? 해로였나? 어,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1등인 거다. 어? 근데 그 나라 존나 못 살아. 방글라데시였나? 뭐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 근데 그 사람들이 존나 행복하대. 존나 못 사는데 그러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1등이었는데 나중에 또 최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많이 떨어졌어. 왜 그랬냐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좀 많이 발전해서 문화 같은 것도 좀 발전하고 TV 매체 이런 것도 발전하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듣게 됐거든. 남이랑 비교하는 거에서부터서가 행복에 일단은 그 기초가 된다.
근데 그것도 뭔지. 그치, 남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거기서부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약간 그게 되는 거야. 와, 진짜. 절대,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 애초에 그냥 내가 볼 시간도 없고, 나이 먹어서 볼 시간도 없고 그렇거든. 그런 거야. 그래서 뭔가 그게 꼭 도움이 된다고는 나는 얘기 못 하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남의 방송 보면은 배울 점도 있겠지만, 현타는 좀 더 쬐고. 그럼, 보면서, 와, 별것도 안 하는데, 뭔 그냥 이렇게 터지냐. 인사만 하고 웃어줬는데, 뭔 천 개가 터지냐. 천 개 왜 터지냐. 그치. 너도 뭔가 지금 방송 보면서, 와, 좀 많이 터지네?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내가 불행해지는 그거를 그게 되는 거라니까. 그쵸. 절대로 그 영향을 받지 마. 영향 받지 마. 좀 네 사람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병신 같은 뭐 별풍 좋아 따줘 이런 그 개병신 같은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저거야 그 뭐라 그러냐 리조트 이런 거. 리조트.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나도 오랜만이야. 여기 누구랑 왔어? 남친이나? 아니요. 그러면은. 저 그때 친구들이랑. 아, 친구들이랑? 네. 근데 와가지고 사진 찍고. 칼국수 먹고. 그랬구나. 조이구이 먹고 싶었는데. 아, 너무 오랜만이다, 오랑리. 진짜 오랜만이고. 나도 오랜만이었어. 근데 딱 갔는데 조이구이 아무 데도 안 하면 진짜 막. 레전드 아니야? 레전드 찍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소주 까면 되는 거. 노상? 노상에다가 노상 감상 나오시네. 안 열 수가 없어. 라이프 살짝만 천천히 가봐. 한번 골라보세요. 저 앞에서 천천히 갈게. 아니야, 내려줘. 내려줘, 우리 걸어갈 거야. 나 이 감성 놓치기 싫어. 나도 약간 좀 감성적이거든. 보고 따라갈게요. 과자 흘렸다. 네? 라이프야. 네? 치울게요. 이 미친년이 과자 흘렸어. 어떡해? 아, 치웠어. 다 치웠어. 다 치웠어. 이거 집에 가져왔어요. 집에 가져가래.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만 내 핸드폰 갖고 있어줘. 자, 여기. 좋다. 좀 서봐. 이쁘게 찍어줄게. 아이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야, 바닷가 너무 좋다. 야, 너 모래사장 들어가면 신발에 모래 들어가잖아. 그래, 나도 신발 비싼 거라서. 그쵸. 제 신발 한 15개 살 수 있는 금액. 아, 그래? 야, 좋다. 별로 춥지가 않아, 나는. 아니, 나 원래 좀 그 추위를 안 타거든. 왜냐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추위가 안 탈 수밖에 없죠. 그거 좀 입어. 아니, 원래는 이거를 입고 올라다 추울 것 같아서 이걸 입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좀 노출이 있어갖고. 뭐 노출한 거야, 지금? 아니, 이제 이거를 까면 이제 노출이. 아, 진짜로? 아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네, 그쵸. 여기 그래. 나오는데, 그래도 좀. 그쵸. 아, 나 어떻게 해서든. 아, 좋다. 너무 좋다. 시청자분들 좀 좋아하니까. 네. 잠깐 셀카 모드로 시청자분들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담배 한 대 피고. 네.